friend. Any friend. 귀여운 아리베진 내 친구 웅카 시작해봐까 웅카 웅카 스토리 황금 뽕 뽀잉 만드 얼떤하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 마녀 스파게티와 크랩스 완전 두렵지 않아 겁내지 마 빈코 멀리 모두 힘을 내 웅카 우리 같이 외쳐봐 웅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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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돼지 웅카 귀여운 야 게으름뱅이들아 귤을 날라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밤이 돼도 응도로 출발할 수 없어 선장님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쩌죠? 어우 시원해 문제 그런 골치 아픈 얘기 하지마 아무리 그래도 한번 보시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게 대체 뭐냐? 그래서 제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의 귤이 배에 실린 거지? 9999개요 요게 마지막 귤이걸랑요 어떡할까요 선장님 응도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실어 나를까요? 아니면 하나 남은 요것도 실을까요?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?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냥 한번 실어볼까요? 안 돼! 침몰할지도 몰라! 야야야야야야야! 야! 다행이다. 어? 선장님, 이젠 다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귤을 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너 때문이야! 다 바다로 떠내려간다! 저 때문이라고요? 이미 전부 다 사라진 귤인데 지금 와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서 몰라지게요! 알았다니까, 알았어. 근데 해삼, 네가 말한 그 특별 대책이 뭐냐? 이러쿵 저러쿵, 쑥닥쑥닥, 쑥닥쑥닥. 그게 가능할까? 그걸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? 저한테 맡겨주시라니까요. 자자자 빨리 어서서 어서요 선장님 차례예요 아이 선장님 좀 더 빨리 뛰어야 한다니까요 나도 최선을 다해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해삼 이곳이 네가 말한 그곳이냐?
네, 선장님. 여기가 이 섬에서 제일 큰 감귤 주스 공장이라고요. 그럼 다른 공장도 있다는 말이잖아. 그럴 거면 경비 없는 다른 공장으로 갔었어야지. 아이, 참 선장님도 귤 만 개를 갈아서 만든 스페셜 감귤 주스는 여기밖에 없걸랑요. 할 수 없지. 야, 못 들었냐? 빨리 들어가서 가져오지 않고. 네, 선장님. 아무래도 이 작전은 좀 불안한 걸. 아이 참 선장님도 걱정을 마시라니까요. 야, 네가 짠 작전이라 더 불안한 거야. 그렇다고 지금까지 선장님이 직접 짠 작전도 전부 다 실패했었잖아요. 아이 진짜. 뭐라고? 그건 다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알아. 하여간 이 미로 안에 들어간 응가가 출구를 찾지 못해 완전히 지쳐서 쓰러지면. 거기다 우리가 미로 안 여기저기에 숨겨둔 감귤 주스를 응가가 전부 다 마신 상태라면. 당연히 우리는 엄청나게 큰 황금똥을 얻게 된다는 거죠. 난 부자다, 부자. 나도 부자다, 부자. 아, 따라하지 마. 부자는 나란 말이다. 하여간 이 미로는 그렇다 치고 해삼, 응가에게 감귤 주스를 어떻게 먹이지? 아이 참 선장님도 걱정을 마시라니까요. 그건 제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뒀걸랑요. 해삼,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? 주스가 안 나오잖아. 아이 참, 우리 선장님은 성질이 급해도 너무 급하시다니까. 산수 문제를 풀고 맞추면 맛있는 감귤 주스가 공짜. 에? 이건 또 뭐야? 난 산수 문제라면 정말 끔찍히 싫단 말이다. 아이 참 선장님도 이건 아기들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라니까요. 근데 그냥 공짜로 주면 될 걸 왜 이렇게 만든 거지? 아이 참 우리 선장님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신다니까. 아이고 정말. 야! 나도 1에서 10까지는 셀 줄 안다고. 알았다니까요. 문제를 맞추면 그냥 신나잖아요. 그럼 응가가 더 맛있게 마실 거 아니에요. 오호, 그렇다면 최고 품질의 황금똥이. 아이 참 우리 선장님은 눈치도 빠르시다니까.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. 시작. 아이고. 야,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지? 응? 아이 참 선장님도 그러니까 제가 아기들도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. 힘내세요. 하지만 이건 쉬워도 너무 쉽잖아. 선장님, 10초 안에 푸셔야만 해요. 10, 9, 8, 7. 우와! 이건 누워서 떡 먹기다. 선장님, 지금까지 진짜 잘 맞추셨어요. 이게 마지막 자판기예요. 아무래도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. 아이 참 선장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 나오는 산수 문제들은 아기들도 맞출 수 있는 쉬운 것들이라니까요.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. 이걸 10초 안에 어떻게 푸냐? 아이 참 선장님도 이건 아기들도 풀 수 있다니까요. 10, 9, 8, 7, 셋, 둘, 하나, 땡! 해삼, 넌 정답을 아느냐? 자, 당연하죠. 저만 아니라 멍게랑 말미잘도 10초 안에 다 풀 수 있걸랑요. 여기서 나만 바보인가 봐. 목마르지 않니? 이거 감귤 주스인데 마실래? 응? 아,
아이 잠깐만. 은가야,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. 저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감귤 주스가 있걸랑. 근데 그 주스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. 야, 호! 은가 유인 작전 성공! 저걸 보라고, 완전히 길을 잃은 돼지가 됐잖아! 아, 근데 이러다 자판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닐까요? 산소 문제를 풀고 맞추면 맛있는 감귤 주스가 공짜! 저런 한심한 응가 녀석,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못 푼단 말이냐? 저 한심한 응가가 저 문제 절대 못 풀지. 저기 선장님, 그렇게 되면 황금똥을 얻을 수가 없걸랑요? 그렇긴 한데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냔 말이다. 선장님, 응가가, 응가가. 왜 또 호들갑을 떠는 거야? 응가가 2초 만에 문제를 풀었다고요. 뭐라고?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? 그럼 난 뭐가 되는 거냐고? 응도 최고의 바보는 바로 선장님이라는 거죠. 지금 당장 뒤를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! 왜 또 그러는 거냐? 내 뒤에 뭐가 있다고? 진작 말했어야지! 아이고! 선장님, 아무래도 이 주스 말인데요. 9999개의 감귤로 만든 불량품 뭐라고랑요? 미리미리 똑똑히 확인했어야지. 뭘 아냐? 저 사실은 글자를 못 읽걸랑요. 그럼 아까 그 산수 문제는 어떻게 푼 거냐? 똑똑하고 귀여운 핑코가 미리 정답을 다 가르쳐줬걸랑요. 이건 다 너 때문이야.